안쪽에 불편한 8가지 이유, 어떠한 증상이 있나요? 세균의 감염, 목에 붉은 반점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용혈성 연쇄상 구균 통칭, 연쇄상 구균이라는 세균의 감염이 의심됩니다. 목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기침이나 콧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의 안쪽 증상은 붉은 반점 모양의 험부로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은 38, 39 도의 고열, 인후통, 두통, 복통, 구토, 발진, 목에 림프절의 붓기가 나타납니다. 성인의 경우 내과, 어린이의 경우 소아과에서 진료받습니다. 애프터 구내염, 구내염 중 가장 많은 것이 애프터 구내염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입안에 상처를 입었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 영양 부족, 철분, 비타민 등 애지피는 사람도 요주입니다. 입안을 잘못 씹어 버리거나 흡연 습관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닿으면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의 안쪽 증상은 직경 1, 2mm 정도의 크기의 작은 궤양, 주위가 빨갛게 붓습니다. 기타 증상은 혀의 통증, 자극적인 음식물 섭취 시 통증, 중증화하면 식욕이 저하되고 영양실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과, 구강외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 주 정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지만 좀처럼 낫지 않으면 병원을 진찰합시다. 바이러스 성구내염, 헤르페스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으로 생기는 염증입니다. 타액에서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혀와 뺨 안쪽 등으로 강한 고통스러운 물집과 종기가 생깁니다. 완치까지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증상의 특징은 아픈 물집과 종기가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 림프가 붓는다, 발진, 잇몸의 붓기와 출혈이 발생합니다. 치과, 구강외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읍시다. 설염, 혀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등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혀에 상처를 가진 균이 침입한 경우나 충치, 잇몸 질환이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혀의 안쪽 증상은 혀 표면에 돌기가 붉게 붙는다, 따끔따끔한 통증 악화되면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기타 증상은 신맛과 염분이 강한 음식을 섭취 시 통증, 미각 장애가 발생합니다. 치과, 구강외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읍시다. 가와사키 병, 전신의 혈관 동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래 체내에 스며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 면역이 자기 몸까지 공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혀의 안쪽 증상은 혀 표면에 붉은색의 돌기가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은 38도 이상이 5일 이상 지속, 눈의 충혈, 몸에 가려운 발진, 목에 림프절이 붙는다, 손발에 부종 입술이 붙습니다. 성인의 경우 내과, 어린이의 경우 소아과에서 진찰받읍시다. 구강 편평태선, 입안의 점막에 생기는 만성 염증을 동반 병변입니다. 돌기의 모양은 다양하며 구진형, 망상형, 반점형, 궤양형 침식, 물집형, 이축형으로 분류된다. 명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의 정신적 요인, 알레르기 특히 치과, 금속, 기계적 자극,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 유전적 요인, 자가 면역 질환, 대사장애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혀의 안쪽 증상은 음식이 닿으면 통증이 발생, 조금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기타 증상은 미각장애, 입안이 거칠어진다, 아파서 먹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염증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 구강외과에서 진료받읍시다. 구강 백반증, 문질러도 떨어지지 않는 하얀 점막을 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구강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 자극 나쁨, 맞지 않는 틀니, 치약 등으로 과도한 촉감, 흡연, 음주, 자극물 과다 섭취 등 장기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혀의 안쪽 증상은 궤양이 생긴다, 각화되고 솟아오른 모양이 될 수 있다, 사막이 모양의 백반이 발생할 수 있다, 백반 속에 붉은 궤양이나 혹이 생기고 침식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상은 음식이 닿으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치과, 구강외과에서 진료받읍시다. 혀편도 비대해, 혀의 안쪽 주변에 있는 혀편도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것으로 비대해진 상태입니다. 만성질환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혀의 안쪽 증상은 견실한 느낌, 조금 딱딱한 모양,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흰색의 농양이 생깁니다. 기타 증상은 목의 통증이나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 구강외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읍시다. 방치하면 암화하거나 암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암이 아니라도 증상이 진행하고 조기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증상이 만성화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빨리 진찰합시다. 무슨 병일까? 고민보다는 조기 진찰을 추천합니다.